여러분, 이제 한국말이 이해됐으면 이제 이걸 영어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능동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의 원형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destroy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파괴하다. 이게 과거죠? 이리가 붙었으니까 파괴했다. 자, 미래는 뭐가 될 거예요? 파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수동으로 치면 수동태는 이렇게 비동사가 있는 거야. 능동은 일반 동사가 나와 있고, 수동은 동사 뒤에 PP를 쓰면 이렇게 수동이 되다. 제가 여러분한테 3단 변화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 구문독해를 하기 전에 3단 변화 3개월간 꼭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도움이 문법 배울 때 정말로 요긴하게 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의 기본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야. 이게 과거면 과거 비동사 was나 were를 쓰고 이렇게 PP를 쓰면 돼요. 자, ED가 있는 것은 항시 과거형과 PP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당연히 뭐예요? Will be PP가 되는 겁니다. 아하, 수동은 어쩐다? 비동사와 뒤에 이렇게 PP가 나온다. 일반 동사는 뭐다? 비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destroy는 파괴하다. 그다음에 is destroyed는 파괴된다. destroy는 파괴했다. was destroyed는 파괴됐다. will destroy는 파괴할 것이다. will be destroyed는 파괴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능동은 동사만 나온다. 그런데 어쩐다? 수동은 비동사 다음에 동사와 비슷한 PP가 있다.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나온 게 바로 뭐다? 수동의 형태더라. 여러분, 금방 배웠던 이 형태를 연습을 한번 해볼 거란 말이에요. 연습만큼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be 플러스 ing는 여러분 진행형으로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능동인데, 비동사 플러스 PP 나오면 멋진다? 수동이야, 수동. 우리 지금 14개의 문장이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수동태만 먼저 골라야 돼. 자, 얼른 형태를 멈춰서 생각하면 골라봐요. is born, 비동사 플러스 PP, is PP, was cut, 수동태, is written, 수동태, 그 다음에 was constructed, 수동. 이게 수동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능동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문장을 그대로 놔두고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ar, 나타, 참다. 능동입니다. is born, 태어나진다. 수동입니다. is bearing, 낳고 있다. 진행형이죠. 능동입니다. is booked, 예약되어진다. 수동입니다. is ing, 예약하고 있다. 능동입니다. was training, 훈련시키고 있었다. 능동입니다. was cutting, 자르고 있었다. 능동입니다. was cut, 잘라졌다. 수동입니다. wrote, 능동입니다. 썼다. is written, 쓰여졌다. 수동입니다. is writing, 쓰고 있다. 능동입니다. constructed, 능동입니다. 건설했다. was constructed, 건설되어졌다. 수동입니다. was constructing, 능동입니다. 건설하고 있다. 여러분이 금방 이것을 보고 나서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동과 능동을 아무리 공부해도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야? 이 형태를 암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문장을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능동, 수동 구별하면서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